ACA 16강 구독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세 가지를 맞춰라. 이번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북과 빠뚬 유나이티드 두 번씩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워축구. 예, 전북입니다. 울산과 0대0으로 비기면서 예, 2위를 지키는데 그쳤죠.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한 게 뼈아파요. 비지 빠뚬 유나이티드는 이제 두 경기째 타이리그를 진행 중인데 라차뿌리를 2대0으로 이기고 전주로 왔어요. 정규리그 성적 비교하면은 전북은 실점이 너무 많아요. 득점이 좋기는 하지만 실점을 줄이지 못하면 우승은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K리그 둘 다요. 빠뚬 유나이티드는 2021-22 타이리그가 이제 개막해서 두 경기 1승 1무 뭐 쾌조의 스타트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K리그 14번 이기고 ACL에서는 5승을 거두면서 총 11팀을 격파했습니다. FC서울을 3번이나 이기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FC서울전 극강. 비지빠뜸 유나이티드는 이제 3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ACL 기록 더해도 3팀밖에 격파 못했죠. 카야 일로일로 비에텔 그리고 라차뿌리를 꺾었습니다. 구단전력 비교하면 스쿼드 사이즈 전북 35명, 비지빠뜸 유나이티드 29명, 몸값은 거의 3배 차이로 전북이 앞서고 용병은 빠뜸이 6명, 전북이 5명, 그리고 빠뜸이 좀 더 노련한 팀이라고 할 수 있네요. 트로피는 전북이 17개, 빠뜸이 6개, 현역 국대는 전북이 5명, 비지빠뜸 유나이티드가 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아디슈입니다. 대표급 선수 대거 등록한 전북입니다. 홍민규, 김진수, 문선민, 사살락 선수가 16강 출전 가능할 전망이고 홍민규 선수는 아직 전북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비지빠뜸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을지 사살락 출전도 반가워요. 빠뜸 아디슈입니다. 빠뜸은 2021-22 새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ACL 스쿼드를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3명 등록하면서 7명을 내보냈는데 싱가포르 대표 이르판 판디, 차크라판 프라이스완, 라탄쳇, 남타이송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ACL 조별리그 기준으로 구스타브 10개, 일류첸코 5개, 쿠니모토 4개입니다. 다국적 용병 군단의 용병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비지빠뜸 유나이티드는 루이스 산투가 에이스입니다. 7개, 티라실 당다가 3개, 카우아 리라체 선수가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전북은 이범영 골키퍼, 이용, 박진성, 구스타보, 구자룡 선수 순으로 나왔고 비지빠뜸 유나이티드는 차차이 부르프론 골키퍼, 사라우 유엔, 빅토르 카르도소, 루이스 산투, 요드랑 나무왕락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빠뜸은 용병 비중이 높죠. 선수단 주요지표 보시면 구스타보 7골, 루이스 산투 선수 3골, 쿠니모토 3도움, 예, 루이스 산투 4도움, A매치는 이용 선수가 사라우 유엔에 앞서고 많이 뛴 선수는 차차이 부드프롬 선수가 이범영 골키퍼에 앞서고 몸값은 일류첸코 선수가 루이스 산투에 앞서요. 최근 5경기 국가클럽 전적을 보시면 전북은 올 시즌 치앙라이를 만나서 1승 1무를 거뒀죠. 뭐 나쁘지 않고 부리람을 3번 만나서 1승 1무 1패 한번 진 게 조금 재밌네요. 비지빠뜸 유나이티드는 전북이 아닌 울산현대를 상대로 2패를 거뒀습니다. 두 골 먹으면서 아무것도 못해봤습니다. 완패였죠. K리그의 벽이 높았습니다. 홈에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날픈 승부사 사살락 하이프라콘 선수 태국 선수인데 이번 경기 못 나오면 사실상 이번 올 시즌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렇게 가날픈 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그 가날픈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을 거예요. 사살락 하이프라콘 기회를 얻으면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고 카오아 미라체 선수는 뭐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고 있죠. 개막 이후에 ACL 4경기 두 골을 하고 있고 공미 수미를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홍민규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홍민규 선수는 6개 구단 상대로 7골,
티라실 당다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티라실 당다 선수는 세계 구단 상대 3골 1도움. 스타와 스타가 맞붙습니다. 송민규 선수 송스타. 지금 포항 시절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전북으로 와서 7경기 무득점입니다. 이적 전에는 광주전에서 골맛을 보고 7경기 무득점이죠. A매치에서 중용받고 있습니다. 벌써 4경기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찍고 있는데 송민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비지빠뜸 유나이티전에서 박지 못하면 올해 힘들어요. 티라실 당다 선수 태국의 레전드입니다. J리그 경력, 스페인 경력,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력까지 주의해야 돼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4-5-1대 3-5-2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단 왼쪽에 사살락 선수가 포인트인데 사살락 선수가 자국리그 팀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선수 사기도 올려야 되거든요. 사살락을 선발하면서 이겨야 되는 게 전북입니다. 그 비지빠뜸 유나이티드는 판디 선수 싱가포르 대표인데 이번 ACL을 대비해서 이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선수의 기량이 어느 정도 될지 일단은 선발을 출전하는 모습은 좋아요. 최근 5경기 승부차기 전적을 보시면 승부차기 갈 수 있죠. 비지빠뜸 유나이티드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전북은 5전 5패입니다. 올 시즌은 뭐 양주 참사도 있었죠. 빠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뭐 승부차기가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부리람을 이긴 게 다고 하위 클럽에게도 발목 잡혔던 게 비지빠뜸 유나이티드입니다. ACL 통산 맞대결 전적은 이번이 첫 대결입니다. 전북은 이번 경기 이기면은 8강 4강을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체를 상대로 방심하지 말고 경기를 해야 되고 빠뜸은 일본 한국 속에서 유일한 태국팀이죠. 자존심 살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파워 축구!